봄아. 자, 그러면 8월에 바뀌는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르르 뿅뿅. 자, 7월 이후에 전설이 될 보험이에요. 전설이 될 보험. 일단은 5위는 뭐냐면 5위는 N사의 수술비 보험이에요. 저 보험왕이 며칠 전에도 수술비 두 배로 주는 종수술비 N사 거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N사의 수술비가 종수수비 중 생명손해보험 업계에서 가장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떠한 패러다임을 깼죠. 유사암 진단금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좋아지다가 8월달부터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으로 확정이 됐어요. 8월 1일자로 생명손해보험 모든 회사가 일단은 바뀔 예정이다. 어떻게? 일단은 일반암의 20%만 보장이 되고 한 회사의 최고 한도가 2,0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위 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위는 N사 치아보험이에요.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치아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비싼데요. N사가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다. 첫 번째는 직원제 90일 이후에는 일단은 보전, 크라운만 빼놓고 보전이나 보철 치료가 모두가 무제한으로 연간 뭐 10개 하든 20개 하든 무제한으로 보장이 된다. 네. 하지만 일단은 다음 달 8월 달부터는 연간 3개로 바뀌죠. 2년 내에는 연간 3개로 바뀌고요. 2년 이후에는 무제한으로 바뀌는데 2년, 1년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해지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 이상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그래서 N사 치아보험 정말 좋아해요. 크라운 30만원, 임플란트 150만원, 업계 누적은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일단은 20% 이상 인상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큰 메리트가 떨어진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위는 지금 현재 내일 오전 13시까지만 판매가 되는 H사 운전자 보험이에요. 내일까지는 기존에 운전자 보험 해지한 사람들은 오늘까지 해지 안 하면 내일 가입 안 됩니다. 운전자 담보 변경, 네, 담보 배서, 네, 배서나 혹은 뭐 추가로 뭐 자부상 늘 때, 요럴 때만 일단 추가적으로 할 때만 내일 13시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운전자 보험 없는 사람들, 전자서병이나 아예 깔끔한 사람들은 금요일 일단은 29일까지 판매가 된다. 29일. 자, 베스트 2위는 L사 재가급여예요. 하루에 지금 50건에서 어저께 60건 판매했고 오늘 70건 판매인데요. 하루 50건에서 70건 정도 판매하는 재가급여. 저 보호망이 3개월 전에 말씀드렸어요. 딱 3달만 한시적으로 판매가 된다. 한시적. 집에서 집중간병 재가급여가 50에서 35로 바뀐다. 그리고 60세, 61세에서 75세는 지금 현재 40만원 가입이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20만원으로 뚝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재가급여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유사암 대폭 축소입니다. 대폭 폭락. 지금 현재는 한 회사에 뭐 지금 유사암 한도가 DB나 아니면은 뭐 H생명 요런 데는 거의 4천에서 5천만원 가입이 돼요. 지금 현재 단독으로 5천만원 단독이 가입이 가능한데 8월달부터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일단은 일반암의 20%로 바뀌고 한 회사의 최고 한도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일단은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저 보호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